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 심리 전공 교수로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교수님, 저는 진짜 수많은 걸 봤지만 꾸물거림을 연구를 하신다고요? 꾸물거림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우리 네. 주변에 되게 많죠. 네. 20년간 이 꾸물거림을 연구하셨다고요? 사실 저는 완벽주의 연구하는 사람인데 네. 실제 완벽주의자 중에서 꾸물거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아.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을 미루는 거고.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교수님 얘기를 듣고 이제 아, 저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연초에 사실 계획 많이 세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연초에 계획이 잘 실행이 안 됐을 때 아! 우리의 시작은 설이야. 이게 이제 진정한 대표적이죠. 구정이다. 이게 우리가 네네. 하는 연초에 하는 대표적인 꿈을 거리네요. 네, 그렇죠. 근데 설 지나면 또 네. 3월에 다시 시작하자. 맞아요. 봄이 새로운 시작이야. 이런 경우도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게 좀 유독 일을 잘 미루는 분들의 좀 특징이 있습니까? 일을 잘 미루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긴 한데 네.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전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네. 시험 전날 그 학생들이 뭘 하나 이거를 관찰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시험 전날 학생들은 생각보다 시험 공부를 안 합니다. 뭐 합니까? 네, 주로 만화책 같은 거 쌓아놓고 많이 봅니다. 네, 보는데 아 진짜 저도 그랬어요. 너튜브 같은 거. 아 그치. 이거를 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시험 전날 공부 안 하고 왜 이걸 하냐고. 그랬더니 그 말이 똑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요것만 보고 하려고. 근데 이게 아... 딱 보고 나면 또 뭐 알고리즘 또 계속 나오잖아요. 축구 보면은 손흥민 선수 나오고 계속 계속 그러니까. 나오죠. 그럼 그때부터 과학자가 돼요. 왜냐면 공부를 안 했는데 마음은 불안하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자고 나서 할까? 잠깐 자요. 잠깐 자면서 알람을 걸어놓습니다. 아침에 아침이지, 일찍 일어나야지. 아침이야. 늘 그 시간에 일어나요. 맞아요. 우리의 신체는 똑같은 거니까. 네. 그러면 시험 폭망하잖아요. 네. 그럼 다음번에는 그 너튜브 이런 걸 안 봐요. 네. 또 관찰 또 해봤어요.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면을. 뭐 식곤증 오죠. 네. 피가 머리에 있던 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졸리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자고 나서 할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렇게 두 번째 시험 폭망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완전히 망하면 완전히 점수가 엉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상을 치기 시작합니다. 책상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냥 치우는 게 아니라 정말 과다하게 치워요. 처음부터까지 다 치우고 주변 치우고 그래서 이걸 쫙 치워요. 그럼 뿌듯하잖아요. 뿌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조금 졸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자고 나서 할까요? 맞아요, 맞아요. 요점 뭐냐면 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좀 교수님께서 미루기 습관 자기 진단 테스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요거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나는 일반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의 시작을 미룬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저도요. 마감 시간을 앞두고 나는 종종 다른 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네. 전혀 그렇지 않다. 서두른다. 근데 제가 뵙기는 아닙니다. 거의 좀 비슷해서 그런 네. 거예요. 네. 나는 보통 꼭 필요한 물건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산다. 필요한 물건 바로 사는 스타일이면 바로 그냥. 가끔 그렇다. 가끔 그렇다. 그럼 바로 산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죠? 점수가 작은 거죠. 네네네. 지금 거꾸로 하는 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생일 선물을 살 때 항상 나는 선물할 시간이 임박해서야 쇼핑을. 아,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아, 대체로 그렇지 있네요. 네. 아,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점수를 합산하시면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4점이네요.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저는 12점입니다. 네. 네. 두 분 점수를 보니까요. 네. 이게 15점 이하이시면은 네. 시간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아~ 네. 15점 이하이시면은. 1점 여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네. 이제 거기 가는데 네, 예, 예, 예. 16점부터 24점까지는 경계 공부예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일이 좀 밀리고 있는 거고요. 조금 밀린다. 네, 그다음에 네. 이제 25점 이상이신 분들 네. 네,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상당히 일이 밀리는데 사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말씀하실 때 보면은 네. 거의 지금 사실 네. 일을 빨리빨리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성격 자체가 좀 그렇게 막 닥치는 걸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근데 미루는 일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있긴 있어요. 어떤 걸 미루세요 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조금 미루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중요하지 않는 거? 아,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거나 나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면 저는 빨리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민폐가 되는 거 민폐가 이런 거 민폐가 되는 거는 제가 빨리 결정해요. 그러나
뭐 내 스스로 그냥 뭐 감당하면 되는 문제다? 그러면은 조금 뭐 시간을 갖기도 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미루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네. 실제로 건강 검진 받는 거예요. 아~ 건강 검진. 네, 여러분 12월 달에 가셔서 아, 건강 검진 하시면요 예약 잡을 수가 없어요. 아 너무 많이. 네, 원래 사람들이 한 41%가 가장 많이 궁금거리는 부분이 건강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아니 이게 좀 유독 일을 잘 미루는 분들의 좀 성향을 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네.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하도 와서 저한테 네. 저는 게을러요, 꾸물거려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렇게 꾸물거리는가 이거를 네. 제가 이제 같이 연구하는 팀들하고 연구를 해보셨다. 같이 연구를 해서 100개 이상의 참고문을 다 봤어요. 혹시 이게 어떤 건가. 그랬더니 첫 번째로 되게 낙천적인 사람이 있어요. 낙관주의. 그러니까 한 이렇게 생각하고 한 2시간 하면 되겠지 싶어도 한 20시간 걸리는 거죠. 아, 그렇지. 네, 상당히 비현실적인. 네. 현실감 제로의 낙천적인. 낙관주의. 예, 네, 낙관주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좀 마음이 아픈데 되게 자기 비난형이 있어요. 난 안 그러니까, 돼. 그러니까 나는 잘한데 지금 조금만 잘못하면 자책을 자꾸 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화살을 이렇게 쏘니까. 예, 되게 네. 안타까운 게 그중에서 특히 죄책감 같은 느낌. 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이렇게 하니까 내 스스로 자꾸 작아지게 만드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우울해지니까 힘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네. 자꾸 저 새로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현실을 보면 상당히 부정형 또는 저항하는 사람들이 현실 저항형인데요. 맞아요. 직장 같은 데서도 상사가 일을 시키면 하기 싫잖아요. 그럼 사학계 네 알겠습니다 얘기해놓고 돌아오면서 나는 안 하고 있지롱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현실 저항형. 그러니까 뭔가 그냥 내 입맛에 맞는 일만 하는 그렇죠. 스타일인 거죠. 겉으로는 되게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는 네 그리고 나중에 이거 왜 안 됐어 하면은 101가지 이유를 대요. 아. 변명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자극추구형인데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시작은 잘해요. 왜냐면은 신기한 거 새로운 거 할 때 항상 일을 벌려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은 딱 잘했는데 작심삼일이에요. 금방 흥미가 식는군요. 그렇죠. 상당히 한국의 많은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아~ 네, 완벽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도 많고 동시에 어떠냐면은 혹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내가 나도... 네, 다른 사람 평가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형이 있고요. 정말 완벽주의 중에 여러 부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철두철미한 완벽주의자는 꾸물거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열심히 달성해야 되는데 언제 꾸물거리가 미룰 수가 없잖아요. 정신건강 분야에서 관심 가지는 그 유형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사회부가 완벽주의자인데 이 사람들은 완벽주의자이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부모님이나 중요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대에 부응하다 보니까 액면만 완벽주의자인 거예요. 속은 그걸 따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팎이 항상 불일치한 거예요. 잘해야 돼. 그거는 이미 상당히 자기한테 많이 이렇게 내면화돼서 각인되었어요. 거의 내 거인 것처럼. 그러나 사실 속마음 속에서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지면 다시 이렇게 뒤에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완벽주의자가 꿈꾸는 게 아니라 완벽주의자 중에서 특히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이 항상 외면을 바라봤던 사람 사회부가 완벽주의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정이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렇게 일을 미루는 행동이나 이런 거 관련성이 높아요.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인들의 53.62%가 이런 성향. 네, 보통 두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렇군요. 완벽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실수하면 안 된다. 그거를 평가할 때 오직 결과만으로 평가해요. 그 안에 어떤 과정이나 노력이 있으면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근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가 다음번 성공을 예약하는 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령 결과가 이번에 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과정에서 노력했고 좋은 뜻을 가졌고 해왔던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자기에 대해서도 좀 더 격려를 해줄 때 실제로 다음에 더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고 훨씬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과제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요 얘기 좀 궁금한데 왜 우리가 이렇게 좀 전날 몰아쳐서 하는 걸까요? 이게? 그게 이렇게 몰아치기 하거나 초치기 이렇게 해갖고 성적 잘 나왔던 데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되면 나는 잠깐만 해도 성적이 잘 나와.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 그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요. 뭔가 이렇게 쪼이는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쫙 이렇게 타고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를요. 이때 자기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우리 전문 용어로 똥줄 탄다고 그러는데 그걸. 오히려 그거를 자체가. 그걸 살아있다 내가 생생하다고 느낀다고요? 네.
야, 약간 사각지대로 본인을 모는 네. 거네요, 그냥.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좀 중독 성향에 잘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게임 중독이라든지 한마디로 자극, 긴장. 예,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저 마지막 히든패를 보는 느낌으로 하는 거 이런 걸 하는데 예, 그 쪼이는 느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닥쳐야 막 그게 올라와. 나는 닥치지 않으면 내 이게 안 생겨. 마감의 스릴을 즐기는 사람인데 이분들이 한 가지 또 조심할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자기는 살아있다 느끼지만 몸은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심장이라든지 혈관 계통 이런 것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질환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가 높다고. 네, 그러니까 뭐 짧고 굵게 가는 거죠. 교수님도 이제 수많은 학생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생활하시다 보니까 과제도 이렇게 또 미리 좀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닥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이게 사실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학교에 있었는데요. 네. 이게 보면은 과제가 요즘은 이제 만약에 자정까지 어느 사이트에 파일로 올려라. 이렇게 되면 12시가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파일을 올릴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되는데 막히는구나. 저는 심리학하는 사람이니까 학생들이 언제 많이 내나? 그리고 언제 많이 내는 학생이 성적이 어떨까? 했는데 보면 과제 전날 내는 학생이 있거든요. 전날 내는 학생은 성적이 좋아요. 학점 소녀, 학점 소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당연히 그 당일날 냅니다. 이게 한 3, 4개월 전에 미리 과제를 공지하고 중간에 리마인더도 많이 주거든요. 가장 많이 내는 시간이 뭐냐면 11시 50분입니다. 네, 11시 50분이에요, 실제로. 근데 11시 50분 괜찮잖아요. 아직 한 10분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중에 3분의 1은요, 11시 57분부터 내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쪼요런 느낌처럼 57분에 여전히 한 3분이면 탑재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또 상당수는 59분을 눌러요. 와. 이게 왜냐면 59분 지나고 잘못 누르면 완전 0점 처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 59분을 누르는데 제가 20년 있으면서 한 학기도 없었던 적이 없어도 신인류가 있어요. 그 사람도 누구냐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요. 자기는 분명히 59분을 눌렀는데 안 됐다. 이게 안 됐다. 근데 정말 이메일을 받는데 그 사연이 기구해요. 긴 사연에 보면 뭐 어떤 사람 말도 안 되게 뭐 모래시계가 떴네, 뭐 파란색 화면에 치명적 오류가 떴네, 뭐 온갖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 참 마음이 아프지만 영점 처리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 절절한 이야기여도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예, 참 마음이 아프다. 영점 처리한다. 이게. 아, 참 학생의 얘기는 마음이 아프다. 돼, 마음이 아프다 얘기는 마음이 아프다. 네. 공감한다. 네. 그러나 영점 처리다. 게으른 상대장이 있대요. 게으른 상대장. 착십삼일이 ENFP. 입으로만 떠드는 ENTP. 잠만 자는 ISFP. 나지. ISFP. 어떻게 보면 저랑 형이랑도 게으름이 들어가네요. 아니, 제가 있잖아. 제 스스로는 게으름이 있다니까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 생긴 거지. 전체적인 성향은 좀 약간 이렇게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 사실 보면 현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분야는 내가 이렇게 하고 어떤 건 이렇게 하고 이거 사실은 그거를 안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떨 때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고 계신 거예요. 보통 행동적으로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15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15분? 네. 보통 이제 뭐 그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도 보통 1시간 단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옷도 갖춰 입고 뭐도 해야 되고 바쁘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안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편한 복장 입고 나가서 15분을 걷거나 15분 어떤 거를 하게 되면 좀 시동을 걸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5분 단위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1시간에 4가지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효율성이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5분을 시작해라. 책상에 일단 앉기까지가 힘들잖아요. 네. 앉고 나서 그 15분을 책을 펴고 있다 보면 사실 나도 모르게 책에 이렇게 또 조금 맞아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요. 저희가 많이 이제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 공부할 때도 그냥 일단 책을 펴라. 펴라. 펴고 그냥 15분을 읽어라. 맞아요. 뭐 이해하고 외우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예, 그냥. 그렇게 되면 시동이 딱 걸리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은 그 헬스장에 가기가 힘든 거지. 힘들어요. 일단 들어가서 15분 약간 몸 풀고 뭐 하다 보면 또 돼요. 그렇죠. 야, 그게 힘들어. 쉽지 않아. 요즘 그런 것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제 가는 곳마다 메모를 조금. 좋은 글귀 같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거 목표를 본인 주변에 메모지로 이렇게 붙여놓는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루는 분들한테 그걸 권해드리는데요. 미루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메모를 자기 이렇게 그 책상 앞에 하나만 붙여놔요.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안 봅니다. 그거 절대로. 제가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렇게 눈이 시선이 가는 곳에 계속 메모를 붙여야 해놔야지. 되는데 특히 이제 집에 왔을 때가 늘어지잖아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물병 위에 보고서 다시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만약에 라면을 먹으려면은 김치 필요하죠. 김치통 위에 보고서는 어찌 되었는가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보이는 곳에 이걸 해둬야만 사실은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내가 또 일을 들었을 때 그 리마인드 시켜달라. 이 정도는 해야 이게 빠지는 거예요. 네, 뭔가 내가 습관화 되기 전까지는 계속 뭔가 나에게 어떤 기분 좋은 그런 압박을 하는 건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이것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보면은 과연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물론 개인차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66일이 걸린답니다. 네, 런던 대학교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재밌는 게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18일만 있어도 된대요.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은 254일이 걸린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게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두 달은 해라. 두 달을 지속하는 데에서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